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실 시간 이 10시 구간에 저희가 빠르게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핑퐁 릴레이로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리는데요.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이 두 분과 함께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 뭐, 지난주 저희가 이 방송을 두 분과 할 때까지만 해도 시장이 그렇게까지 막 흔들리지는 않았는데, 네. 그 뒤로 굉장히 좋지 않은 시장의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 분이 또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자, 일단은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부터 공개하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의 픽부터 확인을 해 볼까요? LIG 넥스원과 LX 세미콘, 하나금융지주, 셀트리온, KG케미칼, 유창희 대표의 픽이고요. 정태근 팀장은 한화시스템, 트루인, 현대해상, 영화테크, 한솔재지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과연 이 10가지 종목,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10가지 종목 두 분이 가지고 오셨는데, 자,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 종목 내가 궁금했다. 아니면, 지금 시장에서 이 종목들 가격이 조금 내려갔는데, 지금 좀 매수를 해도 될까? 아니면 어느 정도의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댓글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샵 3772번 문자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두 분께 더 자세한 설명 드리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면서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에서 자유님이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고독한 여우님이 안녕하세요. 톰과 제리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뭐 시장 일단 어제까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뭐 오늘 빨간불도 켜졌고 우리가 조금 더 희망 회로를 켜면서 종목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이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LIG 넥스원을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뭐 요즘에 방산주들 뭐 그렇게 썩 좋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LIG 네. 넥스원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뭐 양산산업 관련해가지고 원가율이 좀 감소되면서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되었죠. 이런 것은 앞으로 3분기, 4분기를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양산 체계가 갖춰진 게 청궁3입니다. 그리고 뭐 해군 같은 경우도 이제 양산 체계에 이제 갖춰지게 된다라면 뭐 안정적인 매출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들. 상당히 그 LIG 넥스원의 그 방산 제품들이 상당히 좋은 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평가 자체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좀 실적을 조금 이제 안 좋게 봤었던 부분이 통신 사업 부분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개선세를 좀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세가 좀 확인된다라면 최근 시장에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LIG 넥스원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네. 박스권 상단 고점 돌파를 어저께 했고 오늘도 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면 전 충분히 일단 5만 원 이상의 노크는 주가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유창희 대표님은 LIG 넥스원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LIG 넥스원을 가지고 오셨고 다음 정태근 팀장님은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한화 시스템입니다. 한화 시스템. 네. 일단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지금 이제 상승 전환을 해서 오늘도 현재 6%까지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1차 목표 주가는 일단 저는 21,500원 정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상승한 이유는 나왔습니다. 일단 원웹이라는 우주 인터넷 회사에 3억 달러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 주가가 상승으로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 투자 소식으로 해서 주가가 강하게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주 인터넷 2000년대 초부터 WCDMA라 그래가지고 우주 인터넷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20년 만에 이제 거의 상용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주파수가 성격이 직진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뭐 산지란지 그 곡각지란지 이런 터지지 않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네네. 곡선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주에서 바로 쏴주게 되면은 뭐 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5G, 6G, 7G로 가게 되면은 이 주파수란지 그리고 회선 문제가 분명히 발생이 될 건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커버를 하게 되면서 사업 시너지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하나 시스템이 하고 있는 그 다목적 실효기성과 같은 위성 탑재체라든지 체계 개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부분과 그리고 이제 원앱이 하고 있는 위성 안테나 개발 제작이라든지 이런 사업과 어떤 그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시스템이 투자를 한 거고요. 그리고 제 얘기는 아니고요. 모건스탠리에서 2040년에는 우주 산업이 1조 1000억 달러 된다 네. 그러니까 한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에 본인의 이야기는 아니고 해외 투자 은행에서 해준 이야기를 첨언을 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정태근 팀장님의 하나 시스템 봤고요. 자, 다음은 또 유창희 대표님 두 번째 픽입니다. 네, 뭐 2040년에 제가 살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LX 세미콘을 좀 선정할 좀 했습니다. 네, 실리콘 웍스 이제 그전 사명 실리콘 웍스죠. 네. LX로 이제 그룹 재편되면서 LX 세미콘 이름 바뀌었고 그 이 회사가 가장 많은 그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게 구동식인데 이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구동식인데 뭐 LCD든 뭐 그 OLED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구동칩을 생산을 하고 있고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OLED 시장이 좀 급성장을 하면서 관련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판가 가격도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LX 세미콘의 실적을 견인시켰고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퍼로 따지면 그렇게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실리콘웍스 때는 LG그룹이었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삼성그룹이냐 LG그룹이냐 자체가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나쁜 거는 상대 경쟁업체의 매출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모 회사의 눈치로 보이니까. 하지만 이제 LX로 이제 재편되면서 매출처가 다양화됐다는 것이죠. 특히 삼성전자는 중소형 OLED 쪽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데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어떤 매출 기대감들이 LX 세미콘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뭐 시장이 좀 흔들릴 때 상당히 좀 그런 부분들을 방어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LX 그룹이 이제 미는 것이 요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장 부품 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뭐 차량용 반도체, 2차 전지 반도체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에 후루룩 몰아서 시간 딱 맞춰주셔가지고 LX 세미콘까지 OLED 쪽도 있지만 전장 부품 쪽에서도 역시 수혜볼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LX 세미콘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트루윈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조금은 생소하고요. 회사 이름만 보면은 뭐 소고도업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이게 왜 소고도업체 같죠? 네, 소고도업체 같은데 아니고요. 그 자동차용 그 센서, 그러니까 브레이크, 엔진, 그리고 엑셀, 페달에 들어간 센서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해서 상당히 성과가 있는 스몰캡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대 기아차 전기차, 순수 전기차 모델인데 잘 아실 겁니다. 아이오닉 5, 그리고 EV6. 여기에 들어가는 브레이크 센서를 현재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기업인 니오에도 브레이크 페달 센서를 내년 초에 6만 개 정도 초도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그 정부 정책 테마가 좀 반영될 만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어제 뉴스 보신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일단은 K-센서 기술 개발 사업에 우리나라가 정부가 7년간 1,865억 정도 투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자 선정으로 이 회사가 지목이 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센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브레이크 센서라든지 엔진 센서 이런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장용 센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용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트루인이 주목하고 있는 센서 같은 경우에는 IR 센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생체라든지 그 사람 인체라든지 그리고 동물 이런 그 생명체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각종 기계에서 발생되는 그 열 발생 정보를 측정하는 센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정권적인 수혜로 인해서 앞으로 수익성도 기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모멘텀을 위해서 정고점 부근인 8,500원 돌파도 이뤄질 것 같다라는 판단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트루인까지 정태근 팀장님의 픽 이제 두 가지씩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을 보고 있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출발 상황 보니까요. 일단 약
약보합권에서 또 출발했습니다. 연이어서 매일매일 거의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데 어제 상해종합지수도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도 역시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 양상. 0.13%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홍콩 항셍지수도 볼까요? 홍콩 항셍지수는 그래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소폭 상승 0.21% 상승하면서 25,800선에서 출발을 하는 양상이고요. 자,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0.4%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시아 증시가 좀 엇갈리면서 중국 쪽은 여전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다른 일본이나 홍콩 쪽에서는 상승 출발. 우리 시장도 일단은 0.37%까지 코스피 상승세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유창희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하나금융지주를 선정했습니다. 네. 뭐 다음 주 하는 이 금리 결정이 있는데 뭐 이번에는 금리 인상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시장도 좀 하락을 하는 부분도 좀 있고 또 뭐 추석이라는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금리 인상이 쉽지 않지만 그 다음번에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11월 달 정도가 되면 테이퍼링이 당장 한다는 건 아니지만 확정된 그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뭐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은행주들, 보험주들에 대한 어떤 수익성, 이자 마진 이런 부분들을 개선시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비은행 영업 부분 관련해 가지고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여러 은행이 있지만 하나은행이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좀 최적화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배당 성향에 대한 기대감들. 뭐 아직까지 날씨가 덥지만 서서히 좀 찬바람도 좀 불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시장이 또 안 좋거나 할 때는 또 배당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러한 것들이 은행주를 좀 견인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뭐 전 카카오뱅크 엄청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뭐 일반 은행주들 카카오뱅크와 비교하면 엄청 싸죠. 그런 것을 본다라면 저는 뭐 하나금융지주 충분히 한 달 정도 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 금융지주를 좋게 보고 계신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뭐 자연스러운 것일 것이고 카카오뱅크가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는데 오히려 전통적인 은행 금융지주사를 좀 보자라는 의견에서 하나 금융지주 주셨고요. 자, 다음은 이 정태근 팀장님의 낯이 익은 종목이네요. 세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금융위기라는 부분에서는 겹칠 것 같습니다. 현대해상을 준비했는데 현대해상. 방금 유창희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종목을 바꾸면 딱 거의 비슷해요. 그래요. 일단은 은행주냐 네. 이제 보험이냐.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은행주도 당연히 뭐 예대 마진 측면에서 이익이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보험주 같은 경우도 특히나 현대해상은 일단 그 운영하고 있는 자산 운용의 80% 이상이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채권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운용평가 이익이 일단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금리 인상이 되었던 수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분기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뭐 정말 뭐 스펙타클한 서프라이즈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수익이 좀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주가 흐름도 안정적이다 보니까 좀 부각이 된데 변동성이 큰 종목이 아닌 진짜 계좌에 포함을 시키고 난 이후에 신경 안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현대해상 같은 종목들이 아마 딱 맞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하나시스템, 트루엔 같은 경우 변동성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이 적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현대해상을 좀 픽해봤고요. 이번에 뭐 천안에서 불이 났는데 거기 이슈가 오늘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이슈는 크게 영향은 좀 안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말씀드리면서 일단 현대해상이 일단은 신고가를 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해상을 정태근 팀장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굿모닝식스 6시 방송에 현대해상을 가지고 오셨는데 재탕을 좀 하신 경향이 좀 있네요. 하지만 여전히 뭐 좋다. 관심안 갖고 안정적으로 쭉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현대해상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이 셀트리온입니다. 근데 셀트리온이 지금 유튜브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셀트리온에 대해서 추영식님이 셀트리온 어떤가? 윤은상님은 셀트리온 30만원 10% 갖고 있는데 더 사도 될까요? 고독한요님은 셀트리온 삼형제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지부진한데 목표가 얼마 정도까지 봐야 됩니까? 막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항상 뭐 핫한 종목이죠. 국민의 관심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
예전에 하이닉스라 그랬는데 요즘에 몇 년 사이에는 셀트윈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좀 관리체계가 좀 변경될 수 있다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코로나를 독감처럼 관리를 하겠다. 단순하게 확진자 이런 거를 겁내는 게 아니라 백신 접종자가 많아지다 보면 저는 어저께 2차 맞았습니다. 참고로 그러다 보면 이제 중증으로 가기보다는 경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관리체계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제 백신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치료제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머크나나 로시 같은 경우가 이제 경구형 알로 먹는 입으로 먹는 치료제가 가을이나 겨울 정도 출시될 수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주사제긴 하지만 그것도 좀 밀리긴 하지만 주사제긴 하지만 치료제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은 중증 환자 대상으로 치료하고 있고 이제 이거 경증으로 넓히겠다라는 부분들은 셀트리온의 어떤 기대감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램시마 시장입니다. 뭐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램시마 시장에 대해서 약간 관심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네네. 뭐 허주마는 뭐 일본에서 허프테틴을 뭐 따라잡았죠. 아예 51% 그렇죠.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뭐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작년에 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의료 시장에서 흑자 전환하게 된 가장 큰 핵심이 셀트리온이 수출을 잘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들 본다면 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네. 최근에 반도체주들이 안 좋은 수급 불안이 바이오주로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 셀트리온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 한 33만원, 34만원 네. 충분히 목표가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33에서 34만원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뭐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잘해왔던 거, 허주마 이런 것들도 분명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많은 분들의 좀 궁금증을 풀어드렸는데 어떨지 궁금합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갈까요? 많은 분들 지금 유튜브나 샵3772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고 계신데 계속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정태근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네 번째 종목은 영화테크고요. 영화테크요? 네. 일단 영화테크 같은 게 폐배터리 사업과 연관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뭐 전기차 배터리 생산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니켈이나 이제 코발트 이런 원자재 수요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비행과 현재 폐배터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폐배터리 사업을 재활용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추출된 니켈이나 이제 코발트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구체를 생산하고요. 전구체에다가 리튬만 합치게 되면 이게 양극재가 됩니다. 그리고 양극재는 잘 아시다시피 배터리의 40%를 차지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이 전구체가 지금의 중국에서 한 75% 정도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자원전쟁화로 가져가게 되면은 2차전지 배터리 사업이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구체 사업을 빠르게 또 진출을 한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전구체 사업의 밑바탕이 되는 부분들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프로 비엠 뿐만 아니라 영화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폐배터리를 활용한 태양광 ESS 장치련제 제작 그리고 기술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는 뭐 ESS 그 쪽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2차 전지 쪽으로도 사업이 분명히 좀 진행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폐배터리 사업을 통해서 추출된 뭐 니켈이나 코발트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전구 생산업자 쪽으로 뭐 또 납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뭐 폐배터리 재활용이든 재사용이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영화테크도 최근에 무상승자로 인해 주가가 조금 지지근히 네. 했는데 탈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폐배터리 사업에 또 부각 모멘텀 받을 수 있는 영화테크까지 확인해봤고요. 이제 두 분이 한 종목씩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은 뭐죠? 네, KG 케미칼을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뭐 예전에 한번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 뭐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좀 눌림목이 나오고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때는 뭐 언급해드렸지만 경기 회복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화학 제품들의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적을 좀 견인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료 사업 부분 특히 그 농업 관련해서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료 사업 부분의 성장세도 좀 긍정적이라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KG 케미칼은 앞에서 영화테크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핵심은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소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성장세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 그러한 것들이 이 회사 그때도 한번 언급해 줬지만 뭐 다른 2차 전지처럼 급등으로 가진 않지만 완만한 상승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61선, 120선을 뭐 터치를 해 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우상향이 끝나지 않았다라면 계속 저는 모아 가셔도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회사 관련해서의 어떤 기대감들
뭐 약간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이 나와서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어쨌든 경제는 다시 재개된다는 부분들. KG 케미칼의 자회사가 대부분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소비 관련된 기업들로 M&A도 최근에 많이 했고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버린 기업을 KG 그룹이 인수를 해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본친다라면 상당히 저평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모아갈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KG 케미칼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뭐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야기, 2차전지와 관련된 엮여있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요. KG 케미칼도 조금씩 떨어졌을 때 모아가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엔 열 번째 대망의 마지막 종목, 정태근 팀장님 네. 소개해 주시죠. 아마 이 종목 얘기하면 또 앵커님 아실 것 같아요. 한솔재지를 준비했는데. 네. 재탕을 많이 하시네요. 네. 네. 종목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오늘 상당히 그 방송하면서 자꾸 뜨끔뜨끔 하는데 네. 시간이 또 가고 있네요. 어쨌든 지금 그 한솔재지 모회사인 한솔케미칼이 2차 전지 쪽으로 친환경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회사인 테이펙스가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마 친환경 쪽으로 방향을 계속 가게 된다라면 한솔재지도 친환경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아마 또 부각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참 어이없게도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친환경 그 재질이라 될까요? 이게 폴리프로필이나 아주 플라스틱이 안 들어간 그 종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트레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레바스 같은 경우에 뭐냐면 그 우리가 스타벅스 가게 되면은 종이 빨대 주지 않습니까? 그게 그쵸. 친환경 제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한솔 제지가 어이없게도 친환경 관련주 좀 묶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 종목의 전고점 부근인 일단 요 17,000원대를 현재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틀 동안 이 17,000원대를 좀 지켜주게 되면서 반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엔자의 상승, 현재 흐름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2차 두 번 정도 이틀 정도 눌림목을 보이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17,000원을 지지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게 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매수 위에 소위 말하는 N자형 상승 한번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마지막 종목은 한솔재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 송지연 님이 웃음이 늘어가는 정태근 팀장님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고 자연 님께서는 또 난 유 대표님을 보고 웃음이 늘어가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해 네. 주셨습니다. 습니다. 아, 훈훈합니다. 자, 시장이 좀 어려워도 두 분 보면서 또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좋은 종목도 많이 좀 알려드렸으니까요. 이럴 때 오히려 관심 종목들 가격 낮아져 있는 거 한번 잘 쟁여두시고 관심 종목에다가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